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행복한 언박싱 합니다. 언박싱은 항상 행복합니다. 요번 시간은 제가 언박싱하는 요 다육이는 구름 다육에서 품어가지고 온 다육인데, 구름 다육의 다육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군생이나 이제 귀한 군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름 다육에 갔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제가 키우지 않는 다육이 위주로 진짜 그렇게 좀 구매를 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겹치는 다육이가 생기는데, 이 석골인보사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특가로 소개를 해드렸었던 석골인보사예요. 저도 석골인보사를 지금 두 포트 정도 군생으로 키워요. 애기 석골인보사를 제가 키워갖고 정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었는데, 이번 여름에 완전히 여름 그 강한 햇볕이 완전 망가졌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어느 정도 수영이 있는 석골인보사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여름에 약간 수영이 좀 미워져가지고 제가 보면서 되게 속상했거든요. 네, 여기서 가격대 진짜 너무 좋게 판매해갖고 제가 아, 요 다육이는 좀 잘 키워보고 싶다 해서 요거는 진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요 석골인보사는 사장님께서, 구름다육 사장님께서 사장님의 흙으로 지금 분갈이를 해놓은 석골인보사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요렇게 그냥 요 상태로 제가 올가을 그 겨울을 나고 내년 봄쯤에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요 석골인보사가 포트 자체가 지금 14cm 포트에다가 수영 군생이 지금 이렇게 풍성한데 가격 지금 2만원이에요. 요 다육이는 예쁜 거 모든 분들이 다 아세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데, 요 녀석이 여름에 조금 힘들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초보 다육맘들은 이제 요 녀석 좀 무서워하는 그런 애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가지고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아 그런가?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저 석골인보사 진짜 안 무서웠었는데, 아, 사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어쨌건 그래서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 흙이 사장님께서 요번에 분갈이한 흙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석골인보사는 제가 요대로 키울 거예요. 요대로 키핑장에서 키워가지고, 여기서 올 가을 얼마나 예뻐지는지 겨울까지 지켜보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내년 봄쯤에 분갈이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다음은 에메랄드 힐. 이 군생이 지금 요 에메랄드 힐, 사실은 요 모양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우리가 조금 익숙한 그런 조금 약간 길쭉한 그런 다육이 로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에메랄드 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육이 이름으로 지금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군생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지금 애기까지 여섯 개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키워보지 않은 요 에메랄드 힐 한번 키워보려고요. 사실 다육들이요, 무거워지면 성장세에 있을 때는 이 모양이 약간 길었던 다육들도 무거워지면 짤뚱하고 통통해지면서 다른 수형으로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다른 다육인가 싶을 정도 도로 모양이 달라지죠. 요 에메랄드 힐도 좀 이렇게 지금은 약간 길지만 약간 좀 짤뚱하게 닮고 있을 때 달라지는 모습 기대하고, 입장에서 살짝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좀 금발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 녀석은 제가 요번 시즌에 분갈이를 할 거예요. 에메랄드 힐 요 군생은 가격 2만원 구매를 했고요. 다음은 요거 이름표가 자, 요 핑크 페퍼 25,000원. 여러분 요 핑크 페퍼는 이거 있을 때 꼭 사세요. 이 오다육이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구름다육 사장님께서 요 다육이는요, 농장 그 사장님들께서 먼저 알고 가져가시는 그런 다육이라고 해요. 요 핑크페퍼, 어쩜 이게 얼핏 딱 보면 러울을 되게 좀 많이 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녀석이 물이 들면 그렇게 예쁘대요. 약간 색감 자체가 주황주황하게 물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 다육은 진짜 농장 사장님들이 그렇게 탐을 내신다고. 요 핑크페퍼 혹시 아시는 우리 매니아님들은 구름다육으로 문의 한번 해보셔요. 이 핑크페퍼는 있을 때 품어 가셔야 돼요. 있을 때. 근데 제가 이거를
소개 방송을 못했어요. 왜냐면 수량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방송으로 소개는 못했으니까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름다육으로 요 핑크 페퍼 검색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예쁜 다육인지 확인하시고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사실 요 다육이 저도 진작부터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정말 사장님 거가 있거든요. 사장님 거라도 제가 키우고 싶었는데 요번에 한정 수량 들어와서 저는 요거 25,000원에 품었습니다. 핑크 페퍼는 여러분 강추드려요. 이거 꼭 요거 품어서 한번 키워보셔요. 그리고 짠! 요거는 그랑데 군생입니다. 요 그랑데는 어딘가 모르게 젤리 느낌이 엄청나게 나고 새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말간의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뭐 어쩌면 말간의 그 교배종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포트 자체가 12cm 포트인데 얼굴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젤리젤리하게 물이 들러갈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제가 요 그랑데는 아직 끝까지 보지 못한 그런 그 색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얘는 제가 조금 넓은 데다가 심어갖고 너 커볼 때까지 커볼래? 이런 생각? 자, 요 그랑데 그래서 제가 품어왔어요. 너무나 많은 군색. 너무 기분 좋죠. 가격은 4만원이고요. 다음은 핑크 플로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핑크 플로라는 지금 직경 14cm 포대 신겨져 있는데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는데 이 핑크 플로라 군생 가격 지금 25,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런 그 이런 부류 이제 느낌이 제가 계속 그 칭찬을 하는 핑크 플로라, 체리 환타지, 레드 환타지, 뭐 샬로, 양진, 마시멜로우 이런 다육들은 정말 빨개져요. 이 빨개지는 그 정도가 정말 새빨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다육들은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수집을 해갖고 여러분들 분갈이 해갖고 진짜 가을과 겨울 동안 계속 예뻐질 거기 때문에 요 녀석들은 진짜 그렇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추드려요. 레드 환타지아, 핑크 플로라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계시지 않다면 혹은 다 비슷한 그 다른 다육으로 갖고 계시다면은 요런 다육들은 진짜 품어서 얘가 얼마만큼 예뻐지는지 꼭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로 살로를 잘 몰랐었어요. 살로를 시작으로 해갖고 살로, 양진, 그 다음에 요로 이제 레드 환타지아로부터 해갖고 요런 부류의 다육들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요. 엘샤도 정말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핑크 플로라는 있을 때 진짜로 꼭 품어서 키워보셨으면 해요. 요 다육은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엔간에서는 진짜 가격대가 많이 낮아지지 않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해요. 보통 이렇게 이제 다육들이 가격대가 좀 많이 조금 이렇게 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다육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만큼 이 녀석은 사랑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에 요번에는 조금 큰 대품이 나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엄청 무겁네. 어머, 얘는 우리 사장님께서 관수를 이렇게 좀 해주셨나 봐요. 얘는 여러분 미시 엘로입니다. 요 녀석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창 다육입니다. 딱 봤을 때 창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요 군생이 가격이 5만원이에요. 가격이 5만원인데 일단 물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점점이 지저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미시 엘로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요로 약간 그 크기가 있는 군생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하나씩 수집을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 외도가 좋다 이제 이렇게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요런 아가들 만나면 하나씩 수집을 하듯이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요 애들이 주는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고 약간 아직까지는 은은한 주황빛으로 물이 든 이 수영,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게 센터와 이제 그 주변으로 목도리를 두른 것 같은 이런 수영이 되게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굴 5개짜리 다육이를 심어봤는데
이 수영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화분에서 자리 잡고 모주가 되는 센터가 되는 이런 그 얼굴이 없으니까 사이사이가 약간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수영이면 정말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요 미시 엘로 이렇게 뽑아갖고 왔습니다. 영희석은 약간 큰 화분에다가 진짜로 대품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지금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색감이 굉장히 기대감이 큰 그런 다육입니다. 미시 엘로 분쇄 가격대가 굉장히 좋죠. 가격은 5만원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여러분 요거는 제가 요 다육은 지난번에 제가 구매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품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사장님께 이제 그 소개하고 난 다음에 사장님께 이거를 문의를 했을 때 요게 이미 품절이 돼갖고 많은 분들이 찜을 해서 품절이 됐는데 실제 입금을 안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니까 요 라핀의 철화가 3개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능큼 요 라핀의 철화는 제가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라핀에 제가 구름다육에서 소개해드린 거 보셨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진짜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먼노가 오렌지 먼노가 됐을 때 색감 저리가라하게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서 저는 라핀에는 꼭 다시 이제 중품 이상 혹은 군생이 나오면 꼭 키우고 싶어요. 진짜로 라핀에는 여러분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는데 요 라핀의 철화가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 5만원이에요. 이거보다 사이즈 작은 거 제가 5만원 조금 안 되게 소개해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요 녀석이 지금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갖고 제가 요번에 가니까 이게 있어서 진짜로 요거는 정말 득템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라핀에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구매해 오고 나서 지금 두 포트 정도 남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름다육으로 문의해 보세요. 요 라핀의 철화가 5만원인 거는 정말 사이즈 대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랍니다. 요 라핀의 철화 그래갖고 제게 재차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 요 하비샴의 왈츠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저는 이 하비샴의 왈츠 보면서 얘가 콜로라타를 조금 닮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니 하비샴의 이 왈츠는 유액인데 왜 엉뚱한 애를 갖다가 자꾸 하비샴의 왈츠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요, 사장님? 그랬더니만은, 자, 요다, 여기. 요게 여러분, 샤인브라이트예요. 샤인브라이트를 자꾸 하비샴의 왈츠라고 해갖고 그렇게 판매가 된대요. 얘는 샤인브라이트거든요. 얘는 하비샴의 왈츠예요. 너무 예쁘죠? 제가 요거 소개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갖고. 근데, 진짜로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요 녀석은 지금 봤을 때 진짜 콜로라타 같이 생겼잖아요. 얘가 생장점 주변에 약간 보조개가 있어갖고 얘랑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지금 요 샤인브라이트를 하비샴의 왈츠라고 해갖고 판매하는 이제 그런 농장이 있대요. 헷갈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하비샴의 왈츠와 샤인브라이트는 엄연히 구별이 되는 법. 요 하비샴의 왈츠 요 녀석 가격은 15,000원. 오점은 정자 포트에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예쁜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핑크 펑키 금 너무 웃기죠. 제가 요거를 지금 하나 키우다가 얼굴이 완전 소멸해갖고 요번에 무너졌어요. 진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다시 하나 품었어요. 핑크 펑키 금 예쁘죠. 요 녀석은 얼핏 보면은 약간의 입장 끝이 좀 얼룩덜룩한 걸 보면은 이게 약간 요거는 러우나 수연의 어떤 그 금에서 나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단하고 너무 예뻐요. 색감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돌기가 없는 비욘세 무지개 금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기대가 큰 핑크 펑키 금입니다. 아, 요 녀석은 대품으로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멋이 얼마만큼 이렇게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다육입니다. 핑크 펑키 금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구름다육에서 품어갖고 온 다육이 진짜 몇 가지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히 제 취향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한 거지만은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는 그런 다육들도 있으니까요. 구름다육으로 문의하셔가지고 저 다육이는 내 취향인데 라고 하는 거는 문의하셔서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나갔던 다육들도 있고 요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품어온 다육
것들도 있어서 요번 영상에서는 고다육이가 없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언박싱 영상 보고 그냥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요 녀석들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 예쁘게 키우고 가을 겨울 내년 봄까지 예쁜 모습 성장하는 모습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